호세 한국 귀가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K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많고 많은 팀들 중 오늘은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전. 대전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행정,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죠. 인구 147만 명이 사는 도시, 과학과 연구의 도시, 꿈돌이가 사는 도시, 꿈순이와 함께 100만 축구 유튜버를 꿈꾸는 저와 함께 대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풋볼시티 인 대전. 대전,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네 그래요. 묵묵하게 운전 2시간 반 이상을 하면 도착하게 되는 이곳. 대전 하나시티진에 있는 도시로, 그리고 제가 짧게나마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논산 훈련소를 나와서 군생활 또한 대전 소재지에서 근무하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군대스리가에서 야생마라는 별명과 함께 전설이었죠. 흑마, 백마도 아닌 적토마도 아닌 야생마.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 방문할 때마다 군대스리가 시절이 생각나는 이곳. 이곳 대전에는 1997년 대전 시티즌이라는 축구팀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 구단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민구단이었네요. 시민구단.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시민구단, 즉 시민축구구단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며 운영되는 걸까요? 시민축구구단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축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데요. 시민축구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돈이 필요하죠. 따라서 시민축구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기업, 정부의 지원과 직접적인 시민의 기부금과 후원금이 밑바탕되어져야 하며, 플러스 티켓 판매, 스폰서십 및 후원, 굿즈 판매,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굿즈 중에서 돈이 제일 될 만한 상품, 바로 유니폼. 제 서치 능력으로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 단품 가격은 99,000원, 스폰서 배치, 리그 배치, 선수 마킹을 모두 다 합치면 164,000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시즌권 쿠폰을 사용하면 114,500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시민구단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곳은 메시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축구팀 FC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K리그 시민구단의 운영 방식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K리그 시민구단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운영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이지만, 바르셀로나는 시즌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회장단을 직접 선출, 그 회장단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클럽의 역사를 비교하자면 바르셀로나가 훨씬 오래된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리그가 왜 실력이 해외 유럽 축구와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까? 일단 유럽 축구에 비해서 인지도도 인기도 많이 떨어지죠. 유럽 축구 구단들 창단 연도 살펴보면 1900년대니까 보통 뭐 100년이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한국 및 일본은 50년 넘으면 와 오래되었다라고 봐야 하니 아직 유럽 축구 구단에 비해서 역사가 짧죠. 개인적으로는 한국 K리그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 축구가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 쪽으로 대거 스타 선수들이 영입되게 되고, 사실 일본, 중국은 이미 스타 선수들을 거액과 함께 영입을 하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축구계의 눈이 아시아 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나 AFC 클럽대회가 활성화된다며 한국 K리그도 영향을 받아서 성장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시민구단의 운영, 즉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스타 선수 확보 및 팬들과 소통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팀의 인기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순수하게 축구만을 좋아하고 그냥 하나의 단체에서 지역 스포츠 단체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팀의 팬이 되겠다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치게 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서 덕질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전 하나시티즌을 응원하는 서포터즈 궁금하지 않나요? 대전 하나시티즌에는 퍼플크루라는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의 유래는 뭐니뭐니 해도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향하는 색깔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보라색 퍼플.
퍼플 크루 인 퍼플 아레나.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대전의 아들, 비록 퍼플 크루는 아니지만 대전의 아들이라는 응원가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럼 자랑스러운 대전의 아들의 주인공은 어느 선수가 있을까요? 먼저 황인범 선수. 최근 황지단이라고 불리면서 중원에서 진심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네덜란드 페이노르트 로테르헴에서 팀의 핵심으로 K리그 15, 16, 17 시즌 3 시즌을 뛰었으며 그 이후 밴쿠버, 카잔, 올림피아코스, 찌베지다를 거쳐서 현 네덜란드의 클럽 직구의 강호 페이노르트에 오기까지 도장 깨기 방식으로 그곳까지 가셨는데요. 팀 성적과 함께 멋있는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 또한 자랑스러운 대전의 아들입니다.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선수들 모두 자랑스러운 대전의 아들이죠. 대전 하나 시티즌은 퍼플 아레나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퍼플 아레나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고 이곳은 사실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안종환 전 선수님, 웅찬 감독님께서 반지의 제왕이 되셨던 이곳.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처음으로 밟게 된 16강 무대에서 그것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강호 이탈리아 팀을 만나서 추가 시간 극정골로 동점골을 만들고 골든골을 적용했던 그 시절 안정환 문찬 감독님께서 반지의 제왕이 되셨던 이곳.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의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어릴 적이었지만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던 경기를 만들었던 이곳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제는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가 있을 때면 대전의 아들 퍼플 크루님들 그리고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죠. 퍼플 아레나를 직관한 후기로서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르셀로나가 사용하는 몬주익 경기장 그리고 아직까지 트랙에 있는 종합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K리그 팀 경기를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 박진감이 떨어지는데 대전 경기장은 트랙이 없기에 정말 축구 보긴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퍼플 아레나에는 큰 18번의 유니폼과 21번의 유니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번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현역 시절 날카로운 침투와 높은 결정력과 재치있는 패스로 기회를 만드는 데 뛰어나 샤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로서 5골을 득점 그리고 대전 시티즌 시절 142경기 32골을 넣으신 또한 잘생긴 외모로 여성 팬이 많으셨던 분 바로 영원한 대전 하나 시티즌의 18번 현 수원FC 김은중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전 하나 시티즌의 21번 전북현대 최은성 코치님이십니다. 추 퍼플 아레나에 또 다른 번호가 새겨질지 기대되어지는데요. 아직 K리그 우승은 없지만 팬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축구 수도라는 별칭을 얻게 된 대전. 이 팀의 더비 상대는 어느 팀일까요? 바로 수원 삼성의 숨쉬는 곳. 한국 최대 축구 수도 수원입니다. 이에 따라 K리그 최고의 더비 중 하나의 수도 더비가 생겨나게 되었죠. 2024년 막판에 정말 K리그1으로 승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만 수원 삼성 블루잉즈와 2024년 K리그 잔류 확정을 지어버린 대전 하나 시티즌. 두 팀이 붙는 축구 수도 더비.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여름 이적 시작 전 K리그 2024에서 자동 강등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4 K리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울산 HD 소속이었던 켈비, 대구 FC 소속이었던 벨톨라, 현재 밥신, 대구 FC에서 벨톨라로 활동하면서 포르투갈 산타클라라에서 대구로 임대 선수로 왔지만 임대 기간은 끝나고 대구가 이적을 원했지만 합당한 금액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찰나에 대전이 완전 이적을 감해 플러스 200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했던 김문환 선수 그리고 마사의 컴백 등 여러 선수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감독도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던 황선호 감독님을 선임하면서 완전 새로운 팀이 되었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와 이 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관심 있게 봤었죠. 새로운 팀이 되어버린 대전 하나 시티즌 결국 플레이오프 강등 조에 속하게 되었고 강등 플레이오프 조에서 4전 3승 1무를 하면서 K리그1에서의 잔류를 확정 지어버렸죠. 막판에 보여줬던 집중력 그리고 대전만의 해냈던 축구. 저는 이 스쿼드가 과연 다음 K리그 2025에서 어떤 선적을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어집니다. 대전